just like we expect the leaders of other countries to protect their interests.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always protect the interests of our country, our companies, and our workers. 지난해부터 우리는 뉴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소식을 수없이 접해왔습니다. 7월부터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세계 증시는 폭락했고 실물 경기도 부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우리 경제도 충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의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힌트를 준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두입니다. 대두는 쉽게 말해 우리가 먹는 콩을 일컫습니다. 기원전 1100년부터 600년경 중국의 주나라 시경에 콩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한반도와 남만주 지역이 콩의 발상지라는 게 학계에서의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콩의 발효 기술은 누룩을 비롯한 곡류 발효 기술을 개발, 발전시켜온 남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동이족이 콩을 식욕으로 사용하면서 필연적으로 터득하게 된 식품 가공 기술로 중국, 한국, 일본에서 특색 있는 작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미국의 콩 재배 역사는 미국의 한 선원에 의하여 중국으로부터 런던을 거쳐 미국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765년 조지아주의 농장에서 처음으로 파종되었는데 1920년까지 1000 품종 이상이 수집되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콩의 재배가 급속히 늘어나 현재는 미국이 세계 제1의 콩 재배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대두 소비가 증가하면서 대두 시장은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중국은 전 세계 대두의 3분의 1가량을 소비하고 그리고 전 세계 대두의 61%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입되는 대두의 40% 이상이 미국산이었습니다. 중국 대두 시장이 커짐에 따라 미국의 대두 경작 면적이 2008년부터 10년간 약 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두 경작 지역 중 대부분은 트럼프를 당선시킨 오데오 연안의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지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중국의 최고 식료품이 트럼프가 애지중지하는 지역에서 주력으로 생산되는 것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지 않나요? 서로의 이해가 얽혀있는 대두는 작년 무역 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던 지난해 4월, 중국에 대한 1차 관세 부과가 진행되던 시기에 중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합니다. 중국은 무역 분쟁에 대한 보복보다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는 심산으로 대두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은 중국의 의도대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며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양국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들은 일제히 하락하며 양국 다 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던 12월, 중국은 슬그머니 미국산 대두의 수입을 다시 재개합니다. 물량은 150만 톤 내지 200만 톤밖에 안 되는 소량이었지만 대두 생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버텨오고 있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협상의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충분하였습니다. 이후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500만 톤으로 대두의 수입을 늘렸고 1월 말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에도 다시 500만 톤, 3월에서 4월 280여만 톤을 추가 수입하며 미중 무역 협상이 결국 타결로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대두 수입의 확대는 재선을 바라는 트럼프를 향한 중국의 화해의 제스처이며 미국과의 협상이 긍정적이라는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들이 등장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분쟁이 없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대두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쉽게 두 나라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당나귀 삼촌 앞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경제 이면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자인 중국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